영천에서 경산을 거쳐 대구를 오가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 도입된 지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교통요금 부담이 줄면서 무료 환승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말 그대로 효과 만점입니다. 송태섭 기자입니다. 영천에서 경산까지 통학하는 대학생 이예인 씨는 요즘 캠퍼스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영천 경산 대구 구간을 오가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시행되면서 교통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환승이 되기 전에는 809 타고 55분 탈때 2,500원을 냈었는데 지금 환승되고 난 뒤에는 1,250원 내고 가격이 2분의 1이나 줄어서 조금 더 학교 갈때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하순부터 시행된 영천 경산 대구 구간의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교통카드 이용률을 기반으로 무료 환승 시행 전후를 분석한 결과 대구 노선 이용객은 전년도보다 월 평균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승객은 무려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비용 부담도 준 데다 대구 지하철 이용도 편리해져서 영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하철 환승이라든가 버스 환승이 여기 잘 돼가지고서 너무 좋습니다. 무료 환승을 하면 줄 것으로 우려했던 영천 버스 회사의 수입금도 월 600만 원 이상 늘어서 무료 환승제 도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 버스를 추가 도입해 3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승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TBC 송태섭입니다.